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언어는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점점 과격해지는 사회 때문에 언어도 폭력적이고 강하게 변한다는 것인데요. 경음화해서 발음하지 않아도 되는 말까지 우리는 강하게 발음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싣게 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던 말들이 상대방을 비하하는 뜻을 담기도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상인이라는 말보다는 비장애인, 편부모 가정보다는 한부모 가정 등 순화된 말들을 통해 사회도 아름답게 공평한 사회로 만들자는 이야기인데요. 포괄적 이민개혁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요즘 불법 이민자, 불체자라는 말도 중립적이지 않고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벌써 수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인간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행동이 불법적인데 개인을 불법적이라고 칭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이죠. 현재 미정부와 공공기관, 상원의 이민제도 개혁 주창자들은 undocumented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씁니다. 증명서가 없는 이민자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최근 unauthorized, 허가받지 않은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다만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은 이들의 체류는 불법적이므로 불법 체류자가 맞다며 계속 쓰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올곧은 정치인인지 고집불통 정치인인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사회가 순화되면 언어도 자연 순화되겠지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라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연방의회에서 추진 중인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빨라도 11월 추수감사절 무렵에나 법안 통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권센터를 비롯해 뉴욕시 정치인들과 각계 사회단체들이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에 빠른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뉴욕시청에서는 뉴욕시의회 의장 주최로 이민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뉴욕시 정치인들과 민권센터 등 여러 단체들은 형식적이고 정치적인 이민개혁이 아닌 이민자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법안의 통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올해 드디어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추진력이 확보됐다고 봅니다. 물론 100% 우리가 확신할 수도 없고 낙관할 수도 없고 계속 캠페인을 해나갈 예정입니다마는 올해 이민개혁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가족이민 축소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민자 근로자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많은 한인 커뮤니티는 이 가족 초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족 초청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는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한편, 올바른 이민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이민자 대집회가 워싱턴 DC에서 오는 10일에 열립니다. 뉴욕에서도 민권센터와 이민자 인권단체들이 6대의 버스를 동원해 이민자 대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 새로운 이민법안 탄생을 앞두고 산통을 겪고 있습니다. 허점을 지적하는 이민자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잘 전달되길 기대해 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단체장 협의회는 지난 4일 정기 모임을 갖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포트리 기린비 문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단체들은 적극적인 서명 운동을 통해 시정부에 한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자 버겐레코드 신문입니다. 어제 열렸던 일본군 강제 위안부 추모위원회에 현재 추진 중인 포트리 기린비 문구 반대 기자회견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만두 포안 포트리 시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포안 의원은 인터뷰에서 일부 위안부 여성들 중에는 모집 광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위안소로 찾아간 여성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인 단체들이 주장하는 섹슈얼 슬레이버리, 즉 성노예는 맞는 표현이 아니다. 섹슈얼 서비스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억지 주장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포환 의원이 이번 포트리 기린비 문구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한인들은
어떻게 위안부에 무지한 타인종 시의원이 기린비 문구를 주도하고 있는지, 한 달이 넘도록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동안 한인 단체들은 무얼 했는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는데 아직 그 호투리 쪽에서는 그 타운이나 있는데 답이 없어요. 전혀 답도 없고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이번 달 말에 지금 세우려고 지금 계획까지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인 사회가 빨리 이거에 대해서 빨리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은 시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한인 단체들은 적극적인 서명 운동을 통해 시 정부에 한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포트리 쪽에서는 이건 정치적인 이슈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사태도 지금 긴급한 시기니까 많은 포트리 주민들이 나서서 네, 목소리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한인 단체들 간의 공명을 위한 싸움으로 비춰져 왔던 포트리 위안부 기린비 문제는 결국 위안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시 정부의 무지와 그들을 교육시키고 설득하지 못한 한인 단체들의 무능력으로 새로운 시점을 맞았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댄 헬로란 뉴욕시 의원이 지난 3일 새벽 뇌물수수와 금융 사기 혐의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헬로란 의원은 2만 달러의 현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인간의 과욕에서 비롯된 부패한 정치 문화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에 따르면 헬로렌 의원은 올해 치러지는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할 말콤 스미스 뉴욕 상원의원의 공화당 공천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2만여 달러를 받은 혐의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스미스 의원은 이번 시장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출마를 추진했고 공화당 공천이 필요했으므로 헬로렌 의원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검찰에 의하면 스미스 의원은 부동산 투자가로 위장한 연방수사국 수사관을 통해 빈센트 타번 퀸즈 공화당 부위원장과 조셉 사비노 브롱스 공화당 위원장에게 총 4만 달러의 뇌물을 전달했고 공천을 받으면 추가로 4만 달러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헬로렌 의원은 면담 주선의 대가로 2만 500달러를 받은 혐의입니다. 더구나 헬로렌 의원은 스미스 의원이 공천권을 확보하면 자신의 모기지를 갚아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스미스 의원이 시장에 당선됐을 때 뉴욕시경 부국장 자리를 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된 연방 수사국의 수사에서 사업가로 위장한 수사관은 대규모 부동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속였으며 스미스 의원은 의원직을 이용해 50만 달러 주정부 기금을 배정해 재개발 사업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헬로렌 의원은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20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들은 현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차별과 불평등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국회가 재외동포 사회의 권익 신장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오늘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김성건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포사회의 권익 신장을 위해 초당적 해법을 찾아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한국 학교와 한글 교육 강화,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 재외 영주권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그리고 거주국에서의 지방 참정권 부여 등 현안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 의원은 대선 후 여야가 공통 공약에 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만큼 실현 가능한 공약을 중심으로 실무자들과 함께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 위원장과 김 수석부 의장은 대한민국이 세계 속 선진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해외 동포들은 소중한 인적 재산이라며 우수한 인재들이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외국민이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거주국의 지방 참정권도 가질 수 있도록 의원 외교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미 역사상 최악의 성적 조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10년 동안 교육감을 지낸 베벌리 홀 교육감이 2009년 올해 교육감에 선정되는 등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은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은 대배심원의 결정에 따라 베버리 홀 전 교육감 등 35명의 교원을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교원에게는 조직범죄, 공갈, 절도, 위증, 그리고 위증 교사 등 65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홀 전 교육감에게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45년이 선고돼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 주정부는 지난 2011년 특별조사를 통해 애틀랜타 지역의 초중등 공립학교 교사들이 2001년부터 10년 동안 오답을 고치거나 학력평가시험 시간에 학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정부가 주는 보조금과 성적 향상에 따른 보너스를 받을 목적으로 교사들끼리 서로 짜고 시험 성적을 조작한 것입니다. 집단 부정행위에 가담한 교원은 38명의 교장을 포함해 44개 학교에 178명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가운데 150여 명이 사표를 내거나 제2명에서 탈락해 교단을 떠났습니다. 이번 스캔들의 원인은 낙제 학생 방지법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일부 지역에서도 교사들의 성적 조작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몸이 아프면 유급 휴가를 내고 쉬도록 하는 방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아픈 사람이 출근해서 일하다 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리곤주 포틀랜드와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가 지난주 직장인 유급 병가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뉴욕시, 매사추세츠, 워싱턴, 버먼트주도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시의원들이 직장인 유급병가 의무화 제도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자 그동안 이에 반대한 바 있는 크리스틴 퀸 시의장은 지난 29일 뉴욕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바꾸며 이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201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최소 20명 이상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연간 5일의 유급병가를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2015년 10월 이후에는 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인 사업체로 확대됩니다. 현재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시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있어 시의회만 통과되면 시장의 거부권 행사와 관계없이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뉴욕시 근로자 100만 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유급 의무 휴가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고 한인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뉴욕 시내 소상인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생활비와 물가가 높은 뉴욕 뉴저지에 살면서 최소한 2베드룸을 유지하려면 과연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최소한 시간당 25불을 벌어야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주택의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전국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연합은 연방주택부가 지역별로 규정한 적정 시장 렌트에 따라 가구당 전체 소득에서 렌트비를 감당할 수 있는 최저시급을 산출했습니다. 특정 가구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전체 소득 가운데 30%가 렌트로 지불된다는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결과 뉴욕주에서 2베드룸 주택을 렌트하려면 시간당 최소 25달러 25센트, 뉴저지주에서는 최소 24달러 84센트를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적정 시장 렌트를 977달러로 보았을 때 이를 유지하기 위한 최저 시급은 18.79달러로 역시 전국 세입자 평균 시급 14.32달러보다 높습니다. 하와이는 32.14달러, 캘리포니아 25.78달러로 최저 시급이 가장 높은 지역 1, 2위에 올랐으며 뉴욕과 뉴저지가 그 뒤를 이은 3, 4위였습니다. 가장 낮은 지역으로는 웨스트 버지니아 12.35달러, 노스다코다 12.06달러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저소득층의 렌트 얻기가 여전히 요원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때문에 서민 아파트 등의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매물이 없고 집을 사려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주택 구매를 포기해야 했던 10년 전.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내림세를 면치 못했던 뉴저지주의 주택가격이 7년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29일자 레코드지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평가업체 오트 밸류에이션 그룹의 최고 경영진은 올해 뉴저지 주택가격이 평균 3% 정도 오를 것이며 3%를 넘어 5에서 6%가 오른다 해도 크게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의 집값은 지난 2006년을 마지막으로 내림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바닥을 친 집값, 낮은 이자율, 고용시장의 회복 등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활발한 버겐 카운티에 오라델, 글렌락, 해츠브룩 하이츠, 이스트 러더포드, 메이우드 등에서 주택 판매는 활황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저지의 신규 주택 건축이 크게 늘어난 것도 시장 회복의 증거로 지적됐습니다. 올해 뉴저지주 신규 주택 건축은 2만 2천 채 정도이며 지난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평균 1만 3천 채의 주택이 신축된 것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기대치가 상승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트그룹 최고 경영진은 지난 7년 동안 매물이 최저라며 더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해 집을 내놓기를 꺼려하고 있는 판매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저지 폴리 지역에 위안부 기념비 설치를 놓고 한인 관계자들 간의 티격태격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한인의 관계자들이 폴리타운과 서면으로 된 서류 하나 없이 구두상으로 설치 허락을 받고 기념비 비서까지 만들어 놓았으나 폴리 한인의 관계자들과 관련된 또 다른 측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소녀상으로 설치돼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고 소녀상 기린비에 들어갈 문구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린비에 들어갈 문구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기린비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문구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으나 폴리시의회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린비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해달라는데 왜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인사회는 이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인단체와 시민참여연대가 폴리타운 측에 추진 중인 위안부 기념비 문구와 조형물 디자인을 설립 취지에 맞게 변경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폴리시의회는 지난 1월 위안부 기념비 건립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것은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추진 중인 기념비의 문구나 조형물은 일본군 위안부 기념비의 의미와 동떨어지고 적절치 않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안부 생존자들과 아시안 아메리칸들로부터 반감을 사게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우려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Every country in Asia라고 하는 문구는 동양인들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로 간주돼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이나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동남아시아인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피해 여성들의 출신 국가들 이름을 적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섹슈얼 서비스는 성접대라는 말로 상업적인 매춘을 상상하게 만들어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섹슈얼 슬래블리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여성들을 유리한 주체는 일본 제국군인데 육군으로만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형물은 소녀가 우길 승천기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기리는 기린비에
가해자의 신부를 넣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홀로코스트 기념비에 나치 독일의 문장을 새겨 넣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한된 디자인은 한국인 소녀가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여러 국가 출신의 피해 여성들을 생각할 때 포괄적으로 많은 국가 출신의 피해 여성들과 커뮤니티를 기를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구는 피해 여성들을 기리는 기념비가 아니라 오히려 일본군의 고통을 기리는 웃지 못할 내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폴리시 의회 측은 수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권유린을 당한 여성들의 상처를 기리고자 하는 것인데 거부하고 있는 폴리시 의회 측의 처사에 한인 커뮤니티는 이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문구를 만들었고 수정을 왜 거부하고 있는가?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 폴리타운의 포안이라는 시의원이 일방적인 생각으로 내용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안이라는 시의원은 누구길래 역사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만들었으며 또 왜 그는 한인 사이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힘을 앞세워 문구 수정을 거부하고 있는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인 사회를 위하고 위안부들을 위한다는 그가 도대체 무슨 속셈이 있길래 한인 사회의 요청을 그토록 냉랭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포안이라는 CEO는 진정으로 위안부 기념비 설치를 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지난 4월 4일자 레코드지의 보도에서 들통이 났습니다. 아르만도 포안이라는 CEO는 뉴저지 레코드지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들은 광고를 보고 돈을 벌기 위해 지원한 매춘부들이었다고 망언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안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발언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다고 할까요? 아무튼 한인사회는 이에 대해서 포안이라는 시의원에게 엄중하고 강력한 항의와 사과를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안부 기념비의 의미를 이런 자에게 의해서 짓밟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위안부 기념비는 설치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피해를 당한 위안부 여성들을 위하는 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일 만우절날 구글은 검색 결과를 냄새로 알려주거나 냄새로 검색을 해주는 구글 노우즈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만우절을 겨냥한 거짓말이었는데요. 그러나 언젠가는 현실화될 수도 있으니 새빨간 거짓말은 아닌 듯합니다. 냄새로 질병을 빠르고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획기술이 발견되는 세상이니 말입니다. 동물 코를 닮은 인공 나노 전자코를 이용해 질병과 인체 냄새의 관계를 통해 질병을 진단하는 것이 그리 먼 미래의 일은 아닙니다. 더 간단하게, 더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더 빨리 질병을 예방한다면 국가적 손실을 줄이고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